자, 명사의 전환,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두 가지입니다. 명사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 되겠습니다. 봅시다. 셀수 있는 명사로의 전환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셀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셀수 있는 명사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뭐 전용이라고 하는데, 자,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거셀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복수형 만들거나 부정관사 쓸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제품, 개체 등을 의미할 때 보통 명사를 쓰여서 복수형으로 쓰거나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머리카락을 뭐예요? 깎았다는 얘기죠. the other day, 요전에 이런 얘기죠. 자, 경찰관은 발견했다는 얘기죠. 뭐를? 머리카락을. 뭐죠? 바닥 위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은 원래 못 씁니다. 근데 하나의 머리카락 할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관사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모발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헤어. 근데 어헤어 하면은 머리카락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어헤어 하면 그런 의미 사용이다. 자, 그다음에, 자, 노트북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졌어. 원래 종이는 셀수 없습니다. 셀수 없어요. 근데 나는 썼습니다. 두 개의 페이퍼를. 자, 이때 S가 들어갔죠. 이때는 종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신문 보고서, 신문이나 보고서 이런 문서를 나타낼 때는 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ime's up. 시간이 다 됐다라는 얘기죠. 나 시간 없어. 기다릴 시간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it was a time I'll never forget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all time이 들어갔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어떤 한 동안의 기간, 특정한 때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는 충분한 뭐죠? 방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충분한 공간이 없다. 세 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이때 room이라는 것은 방이 아니고 공간입니다. 공간. 자, there is a spare room. 야, 여분의 방이 있어. 집에. 이때 room일 때는 방일 때는 관사를 쓰고 공간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room. 의미가 다르죠. room에 관사가 없으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다르죠. 그냥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수를 나타낼 때는 many나 few 또는 a few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면 many people. 그 다음에 a few를 쓸 경우는 조금 있다는 얘기고, a few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a few가 있어. a few는 조금 있는 이런 뜻입니다. 조금 있는. 얘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few가 있어요. few는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거의 없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많은지 몰라. 거의 없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누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그 차이입니다. A few는 조금 있다. few는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얘는 A few나 few 다음에는 꼭 복수명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특징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A few냐, few냐.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사과 조금 있어. 이런 얘기죠. 우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ew 썼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야, 사람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 나타내는 거 보겠습니다. 양은 much, little or little 씁니다. 많어. 많으면 much. a little 하면 조금 있어. little은 거의 없는 거야. 역시 똑같습니다. or little 하면은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약간 있는 거니까. little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니까. 요거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오겠어요. 단수 명사.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겠지, 이거는. few of, a little, a little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 즉, 단수 명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수, 양, 어디 나타나는 거 있어요? so many, a lot of, lots of. 얘 다음에는 양과 수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some은 몇몇, 약간의 얼마니, any는 몇 개쯤, 뭐 뜻이 있는데,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요. 자, some은 긍정문에, 긍정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에 쓰여요. 부정과 의문에 쓰입니다. 의문. 그런 차이가 있다. 긍정의 some, 부정 의문은 any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Did you read any books? 책 읽었냐? 의문문이잖아, 의문. 의문은 any 쓰잖아. I don't have any information. 나 없어, 정보 가진 거. 부정문이잖아. Don't. 부정문은 any. 의문문 an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a lot of, lots of는 많은 걸 나타내는데, 이때 many나 much를 바꿔쓸 수 있어요. 자, a lot of, lots of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many 또는 much를 쓸수 있어요. 여기선 animals가 있으니까, 셀수 있으니까, 이, 얘는 뭘로 바꿨으면 된다? many로 바꿨으면 돼요. 그런 겁니다.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 number of, large, 뭐, amount of,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 a number of, the number of는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의하십시오. a number of 복수명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추다, 의미는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많다는 뜻입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a number of, books. 꼭 복수명사가 됩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다음에 꼭 복수명사. 다음에 R을 쓰면 되고요. The number of books 꼭 복수명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is 씁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이때는 the number 이게 주어입니다. The number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is고 이때는 books가 주어입니다. books가 주어에 대해서 R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 number of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lot of로 생각하면 돼. a lot of 이러면 쉽잖아. A lot of books. 그럼 아잖아. A lot of books 아잖아. 그죠? The number of books. 이때는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is. 그런 차이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의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아냐, is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a large amount of money 되겠습니다. A large amount of 다음에 셀수 없는 게 나와야 돼. amount가 나오면은 못 세는 거야. 셀수 없는 게 나오는 거야. 많은 뜻입니다. 많은 그런 정도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